안녕하세요. 도토리묵입니다. 제가 이빨 털 때는 맨날 집에서 찍었잖아요. 그런데 좀 한번 밖에서 찍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차에서 한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오늘 얘기할 거는 제가 어떻게 하다 백패킹을 시작하게 됐나,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이빨 터는 건데, 요것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제가 2011년도부터 등산을 그냥 꾸준히 해왔습니다. 예, 뭐 이 산도 타고 저 산도 타고 그러다가 한 2012년도부터 이제 캠핑, 오토 캠핑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. 그래서 장비를 한 1, 2년 동안 알아봅니다. 예, 2012년, 13년 막 이렇게 알아보죠. 그리고 그때쯤에 제 주변 사람들도 이제 캠핑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장비를 사가지고 캠핑을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한둘씩 늘기 시작해요. 근데 궁금하더라고. 실제로 캠핑 가면 어떨까. 내가 생각했던 나가서 뭐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그런 걸 이렇게 생각했죠, 저는. 그래가지고 때마침 주변에 이제 오캠 장비 준비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캠핑을 따라가게 됩니다. 근데 그 친구들도 캠핑 장비를 사고 이제 처음 가는 거였어, 오토캠핑을. 예. 그러니까 뭐 장비만 이렇게 준비했다 뿐이지 어떤 노하우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. 실제로 이게 그렇잖아요. 검색해보는 거랑 자기가 실제 겪는 거랑 이게 갭이 있다고, 차이가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, 아 근데 좋더라고, 생각보다. 어? 얘가 아주 그냥 친구가 좋은 장비를 많이 샀어. 뭐 스노우피크 뭐 하여튼 뭐 그 체어도 이제 뭐 릴렉스 체어 아주 편한 거, 그리고 뭐 화롯대 없는 게 없더라고. 그때까지만 해도 야 좋다 이거, 할만하다. 그리고 그때 갔을 때 그 캠핑장이 약간 좀 조용했어요. 조용해가지고 야 이게 나와도 생각보다 괜찮네, 매너가 괜찮네, 캠핑 다녀도 되겠다, 그런 생각이 확 들었지.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잘 보냈습니다. 네,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죠.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, 야 이게 정리를 해도 끝이 없는 거야. 아니 뭐 이제 노하우가 좀 있는 그런 경력자라면, 경력자 캠퍼라면은 정리하는 것도 뭐 후딱후딱 하고 어떻게 그런 노하우가 있을 텐데, 이게 처음 텐트를 펼쳐보고 접으니까 뭐 그런 노하우가 있겠습니까? 그냥 냅다 펼쳤다 냅다 접었다, 그러니까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야. 제가 거기서 정말 학을 뗐어요. 와 이거 내가 할 게 아니구나. 오토캠핑은 정말 내가 할 게 아니다. 가서 머무는 시간에 조금 편하긴 한데 이게 준비하고 또 정리하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. 응? 난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, 야 나는 오토캠핑은 아니다. 그러다가 우연히 주변에 이제 캠핑을 좀 오래 했던 형이 있어요. 그 형이 한번 백패킹을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. 백패킹이라는 거에 대해 그때는 몰랐죠.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해도 괜찮게 했더라고요. 제가 뭐 등산을 오래 다녔으니까 배낭 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런 게 힘들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. 할만하겠다.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. 그러다가 2013년 7월에 치악산으로 등산을 갑니다. 그 2013년 7월만 해도 치악산에 대공 야영장이라고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은 7월, 8월만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야영장인데, 국립공원 내에서 합법적으로 조리도 하고 취사하고 뭐 하여튼 야영할 수 있는 그런 야영장이 치악산 내에 있었어요. 예, 지금은 아마 15년도부터 완전 폐쇄가 돼서 지금은 못 가는 데인데, 치악산을 가면서 그 대공 야영장 옆을 이렇게 딱 지나가게 되죠. 그러니까 이게 신세계 같은 거야. 막 국립공원 안에서 사람들이 내 텐트 치고 뭐 이렇게 해 먹고, 그리고 그 가운데만 물도 막 흐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. 텐트도 막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조그만 게 이뻐 보였어요.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배낭 메고 오는데, 야 나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. 난 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. 왜 배낭 마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니까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백패킹을 알아보죠. 근데 백패킹을 알아봤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오캠하고 백패킹 장비가 그렇게 차이가 많다라는 걸 잘 몰랐어요. 왜냐면 제가 한 1, 2년 동안 오캠 장비만 그렇게 주구장창 찾아봤으니까, 에이 뭐 내가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그럼 되는 거지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. 그래도 뭐 텐트는 작은 걸 사야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었다고. 그래서 뭐 텐트나 침낭 같은 건 이제 작은 걸로 준비를 했어요. 근데 뭐 버너, 매트 이런 게 거의 뭐 오캠 수준의 부피가 큰 그런 장비가 이제 구성이 된 거죠. 어쨌든 뭐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오토캠핑 가서 학을 뗐지. 정리하는 거에서 학을 뗐는데, 그와 동시에 치악산 대공 야영장을 딱 지나면서 야 저거 내가 할 거구나, 뭐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백패킹을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때 시작했던 대공 야영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14년도까지는 거의 매주 가다시피 했어요.
아마 지금까지도 백패킹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제 기억으로는 대공야영장. 예,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. 왜냐면 뭐 여름 휴가 때 막 3일 4일씩 막 가있고 그랬었거든. 거기 뭐 샤워 시설이 없지만 뭐 등산하고 내려가서 계곡물에 빠지고 막 그래도 됐으니까, 뭐 샤워 안 해도 됐으니까, 예, 거기를 많이 갔었습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. 그냥 운전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한번 털어보자,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어제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시는 분들 그냥, 예, 제가 이렇게 백패킹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.